나는 오늘의 공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텅 빈 곳이 공원입니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 긴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기댄 햇살이 졸고 있는 동안 꽃이 피고 꽃이 졌습니다. 바람에 화음을 맞추는 나뭇가지가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며 날아온 새들의 그림자가 꽃잎 위로 겹쳐졌습니다. 구름에게 밀려난 하늘이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공원은 텅 빈 곳이 아닙니다. 나는 공원 밖으로 넘치는 오늘의 오후를 이야기했습니다. 산책을 따라 나온 마음에게 말을 걸어주고 싶었습니다. 스쳐가는 듯한 말씨로써 가슴을 좀 울리게 하는 그런 시 읽고 나면 아 그런가 보다 하 꾸준히 쳤다가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번쩍 떠오르는 그런 시 투박하고 투박하고 어슬룩하고 어슬룩하고 은근하면서 은근하면서 슬기로운 그런 시 다시 다가와 안녕하세요. 월간 트루베르 2015년 8월호 네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네, 시작하는 노래로는 트루베르의 새로운 싱글에 수록된 박목월 시인의 이런 시였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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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또 한 달간의 동양 보고를 하시죠. 신철 귀신. 아, 저번인가요? 네. 집안에 좀 대도사가 있었어요. 아. 막내 동생, 여동생인데
예쁜 아들을 낳아서 부산까지 보러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장인어른 환갑이셔가지고 뭐 여러 잔치들 한다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경사가 네. 계속 있었네요. 뭐 저희가 뭐 경사가 많아서 너무 근데 행복하기도 하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하느라 지쳐가지고 여름이고 또 비도 많이 와 그래가지고 좀 지쳤습니다. 네. 저희가 뭘 챙겨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마. 예 아유 뭐 저는 뭐 우리 또 트로베로 곡 작업하고 뭐 이것저것 뭐 삽질도 많이 하고 예, 굴러다니고 예,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그 막걸리 중에 제일 맛있는 막걸리가 뭐였나요? 꿀 막걸리. 고대압 꿀 막걸리. 고대압 꿀 막걸리. 아 비 오는 날. 꿀. 아 랩하시는 분 중에서 막걸리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드물 거예요 아마. 랩 아닌데? 랩 아닌데? 아, 형 랩은 안 하시나요? 가끔 해요. 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박하고 어스룩하고. 네. 갑자기 래퍼가 됐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나디아는? 네, 저도 뭐 싱글 작업하느라 이것저것 아트웍 작업하고 계속 연이어서 작업하고 저희 사진도 찍고 일이 네, 많았어요. 일이 많았어요. 아, 그렇지. 사진도 찍었죠. 오늘 사실 오늘 녹음 날에 이 싱글을 넘겼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트루베르 월간 트루베르 발매하면은 싱글이 나왔겠네요. 네. 그렇죠. 네. 시점이 또 그렇게 네, 되네요. 네. 네,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 트루베르는 그 신보 작업 이렇게 바쁘게 보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이제 공모 같은 데도 지원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과 호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 저희 트루베르 새롭게 나온 신보 싱글, 센테니얼,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조만간에 이제 저희가 또 CD 이렇게 찍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네. 8월에 또 공연도 많고 저희 또 지방 가죠. 지방도 가고. 네. 그리고 고기 좋더라고. 제가 들어봤는데 고기 좋아. 나 공기 좋더라고 그렇게 들었어. 지방 가죠. 공기 좋더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CD를 이제 발매하면 CD에는 이제 음원으로 듣지 못하셨던 곡들도 수록할 네, 예정이니까요. 보너스로.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동양보고는 끝났고요. 근황토크는 끝.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트루베르 2015년 8월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누굴까요? 뭐야, 뭐지 이 분위기? 네, 오늘 월간 트루베르 2015년 8월호에서는 관념이 아닌 고통과 죽음에 대한 체험이 이루어낸 간명하고 투명한 언어로 시를 쓰는 성동혁 시인과 함께합니다. 오! 우! 어서 오세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동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근황 토크 하는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답답하셨을 수도 있었어. 뭔 얘기들 하는 거야? 이렇게 숨소리 날까 봐. 프로의 향기가 느껴지죠. 숨소리가 들어가는 걸 꺼려하시는 것부터 해서. 네, 일단 성동혁 시인 간단히 이렇게 나디아가 소개해 주세요. 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성동혁 시인은 1985년 서울에서 출생하셨고요. 2011년 세계문학 신인상 등단, 그리고 2014년 9월 첫 시집 6을 발간했습니다. 네,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6이라고 해야 되나요? 6이라고 해야 되나요? 6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6입니다. 6. 6. 숫자 네. 6.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뭔가 띄엄띄엄한데. 네. 네, 먼저 월간 트루베르 애청자분들에게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혁이고요. 죽음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냥 서른이 간 넘은 쭈구리 시인 성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앳되세요. 고맙습니다. 뭐 쭈구리라고 말씀 본인 네. 표현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모자도 멋들어진 거 이렇게 쓰고 오시고 패셔너블해요. 스타일이 젊음이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간 트루베르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성동혁 시인이라는 이름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지난 2015년 3월호 민구 시인 편에서 언급이 되셨습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 뭐라고 했나요, 형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제 민구 시인 네. 시집 나왔을 때 네, 네, 네. 그 SNS 활동을 통해서 네, 네. 그 성동혁 시인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
잘생기고 네. 시도 잘 쓰고 그런 형이 시집이 나서 너무 좋다 뭐 이제 네. 이런 걸 이제 페이스북으로 해서 보냈는데 네, 네, 네. 민구 시인이 그거를 되게 뿌듯해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를 딱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나 이제 민구 시인이랑 친구니까 보고 네. 아 둘이 뭔가 케미가 남다르구나 친한가 네.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민구 시인이 뭐, 네, 동혁이 좋은 동생이고, 시 잘 쓰고, 네, 그런 얘기였어요. 민구 형은 저랑 예전에 연희에 같이 입주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같은 층의 옆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단의 뭐, 최고 훈남 시인이라고 오.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아, 민구 시인을 그렇게 네. 퍼뜨리고 다녔구나. 네, 인격과 실력, 이 모든 것들이 한 대 아우러지는 외모까지. 그러니까 본인 얘기시죠? 그러니까. 아니, 민구 시인. 민구 시인. 민구 시인이 네. 커피 많이 타드렸나봐요. 민구 시인이 진짜 천사예요. 되게 너무 잘생겼고. 정말, 제가 여자라면 저는 민구 시인 만났을 것 같아요. 이게, 저가 예전에도 입주해 있을 때, 아팠을 때도, 나갈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라면 하나만 빌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라면을 빌려주고 내 형이 라면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끓여주셨어요. 안 자라 이러더니 너 아픈데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밤에 찌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천사 맞네. 그 약간 그 80년대 또 공장에서 공장 기숙사 느낌이 아니 연희문학 창작자들 지금 비하하시는 거예요.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네. 되게 오래전 얘기 같은 네. 거기에 생활상이 21세기 얘기가 아닌 네. 것 같아요. 그게 듣기로 한 2년 전일 것 같아요. 네네, 제가 2년 전. 반응하기로는 근데 옹기종기 모여 사는 하숙생들의 그 찌질한 이야기들 같은데 네.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우애를 느끼고 그런 형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서 같은 해에 또 첫 시집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게, 그때는 둘 다 시인, 뭐지, 그, 시집이 없었었는데, 나중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시집이 나와서, 그것도 서로 되게 많이 축하해주고 이랬던, 되게 좀 남달라요, 되게. 오늘 게스트로 섭외했어야 됐나 봐. 아, 그러게. 근데 그쵸. 근데 ARS 찬스 없나요? 이따 통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 얘기하고 싶었어. 성동혁 씨 여기저기 뭐 문단에 시단에 훈남이다 이제 이렇게 퍼뜨리고 다녔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나 봐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냥 아 어쨌든 네 민구 씨랑 이따가 그 기회가 된다면 또 통화 전화 찬스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동혁 시인을 모셔놓고 지금 자리에 없는 민구 시인 얘기만 들을 것 같은데 네. 성동혁 시인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작년에 시집도 나오고 뭐 부티크 이것도 하고 뭐 강의도 계속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너무 체력적으로도 방전되고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너무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시집이 작년에 나오고 나서 저는 1년 동안 뭔가 시를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좀 충전하고 싶었고 그냥 미술관 다니고 싶었고 뭐 그냥 쇼핑하고 싶었고 맛있는 빵 먹고 싶었고 뭐 그러고 싶었는데 이게 막상 시집이 나오니까 또 써야 되는 글들이 오고 거절하면 안 되는 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시를 썼죠. 그리고 지금은 뭐 산문 쓰는 걸 좋아해서 이제 산문 이렇게 천천히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작품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도 많이 두드러져 보여요.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벌였던 그 말씀하셨던 북극 부티크 기획이나 네네. 다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시집 나왔으니까 시에서 좀 멀어지고 잠깐 충전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약간 그 시의 내공을 축적하는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로 귀결되기는 하는데 인생에서 시와 처음 만나게 된 접점이랄까?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이 얘기했었던 건데 네, 신철규 씨. 네, 둘이 아까 그냥 둘이 담소 나눴을 때 얘기한 거였는데 저는 어릴 때 뭔가 예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독서량이 엄청 많았던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원래 시를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아무도 몰랐었고 학교 다닐 때 뒤에서 엎드려서 자고 쭈구리 맞네 그냥 자고
이렇게 숙여서 자고 뭐 계속 양호실 가서 자고 잠만 자고 뭐 이랬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몸이 좀 계속 안 좋았어가지고 집에서도 저한테 공부를 원한 게 아니라 이 유급되지 않게 이 학교를 졸업하는 거가 부모님이 저한테 바라는 거였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어떻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건강이 목숨이 붙어있고 이걸 유지해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서 근데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시 대회 같은 걸 나갔었어요. 근데 대학 갈 실력도 안 됐었고 어떤 대학이더라도 근데 대학교 때 아니 고3 때 무슨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상을 하나 받았었어요. 그걸로 대학을 가당치도 않게 갔었죠.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뭐 지방의 지방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대학교를 갔지만 굉장히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제가 대학을 갔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더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그래서 대학교 때 가서 진짜 독서다운 독서랑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뭐 저희 선배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정말 책 많이 읽고 그때 공부를 시작하고 놀기도 엄청 놀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는 매번 엎드려 있다가 네네. 대학교 가서는 안 엎드리게 된 게 뭐 독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학회 활동도 제가 비틀었던 것 같고 예, 예, 예. 뭐 좋은 선배들, 좋은 선생님도 만났던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조금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대학교에 이제 처음에 대진대학교라는 대학교를 갔고요. 포천에 있는 뭐 봄 입학식에도 눈이 내린다는 가혹한 날씨에 그런 대학교를 갔고 근데 가서 틈이라는 동아리를 들었어요. 이게 서범석 교수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서 지금 등단하고 너무 잘하고 있는 우성이 형, 이우성 시인, 뭐 김현 시인,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뭐 이건진 시인,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그 동아리 같은 걸 같이 하면서 되게 그때는 등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성이 형이 처음으로 했었던 거. 그래서 다 우리 중에 등단자가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선생님부터 다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먼 얘기 같았고 그러면서 뭐 공부하고 했었죠 대학교 때 그래서 우성이 형이 나왔을 때 그 누구보다 사람들이 자기일처럼 기뻐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이 형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되고 그래서 선생님 되게 좋아하셨죠 네. 신철규 씨 문학회 이야기를 여쭤보셨는데 그 대답치고는 되게 건전한 문학회였나 봐요 되게 막. 좀 아까 많이 놀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놀았는지 그걸 좀 얘기해줘야지. 아, 노는 거. 너무 너무 열심히 쓴 얘기만 하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입학도 전에 창동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를 현이 형이 수거해가고 뭐 이랬었어. 이런 걸 듣고 싶은 거죠. 아, 그렇죠. 네. 술을 먹고 뒤집어져 있는 거를 막 선배 싸대기 때리고 막. 아, 제가 막 일부러 막 가서 때린 게 아니라. 너 빨리 일어나야지. 너 여기 계속 누워 있을래. 형 때리고 누워 있을래. 안 그러면 형한테 맞고 일어날래. 이랬는데 형 제가 취해가지고 그래서 형 싸대기를 탁 내렸던. 때리고 계속 누워 계셨구나. 네, 계속 누워 있었던. 그리고 뭐 그런 형. 김현신이라고요? 아니요. 현이 형 말고 다른 형이 있어. 밝힐 수 없는. 네네. 밝힐 수 없는 그분. 네. 네. 프라이버시 상. 아주 귀엽게 때린 거예요. 제가 뭐 되게 귀엽게. 그리고 뭐 술도 사실 너무 많이 좋아했었고. 뭐 담배도 너무 많이 좋아했었고 근데 이제 건강상 이제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이래서 사실 안 하는 거고 참는 거지 되게 많이 좋아해서 그래서 술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노는 것도 뭐 틈에서도 많이 놀았었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흑인 음악 동아리를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희가 제가 곡 만들고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사람들이 다 노래하고 랩하고 이래서 외부 활동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가 좀 되게 많이 놀았었죠. 그러니까 틈도 뭐 다니고 그것도 다니고 그리고 예쁜 사람이랑 소개팅도 가끔 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그렇게 보냈었죠. 원래 그때 제일 많이 노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술가들은 놀아야지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안 놀았어요. 지금 노시잖아요. 아니야, 지금도 노는 거 아닌데 그때는 안 놀고 그럼 뭐 했어요? 그때 음악만 했어요, 저는. 소개팅도 안 하고?
못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개팅이야. 연애도 안 하고? 연애는 뭐 음악하기 바쁜데. 아, 막걸리 마시면서 음악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술도 안 마셨어요. 아, 정말. 네. 담배도 안 피고. 담배도 안 폈으면 뭐 담배야. 우와. 지금도 담배 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군대 가기 전에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 그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자를, 한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와. 알겠어. 다음에 아니, 듣겠습니다. 또 갑자기 나가 쓸쓸하게 갑자기 사람이 나오려고. 별로 우리 멤버들끼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여자들을 만났지만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다음에 드릴게요. 네. 네. 그 성동현 씨 얘기 들으면서 저랑도 네. 공통점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가슴 좀 짠하게 들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아프게 되면서 약간 드라마에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가끔씩 학교 나오는 친구들. 저는 이제 시험 기간 때만 학교 가가지고 시험 보고 다시 병원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고1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전부터 음악을 꿈꾸고 있었고 계속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가 모든 걸 못하게 될 시기가 있어서 그게 되게 좀 힘들었어요. 힘들고 저도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아무래도 그래도 졸업장 있는 거랑 없는 거, 그다음에 졸업사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많이 다르다 해서 그런 시기도 저도 보냈기 때문에 더 좀 마음이 아프게 들리네요. 네. 나디아도 그랬구나. 네. 그 마음을 알아요. 하고 싶은 거, 네. 뭐 에너지 같은 거는 많은데 맞아요. 몸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맞아. 그런 자괴감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좀 제 인생에서도 좀 어두웠던 부분이고. 너무 예쁘게 잘 지내고 계셔서. 아, 잘 하고 감사합니다. 싶은 거 잘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민구신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 나디아 씨가 노래 부를 때 엄청 막 사람. 저도 민구신 진짜 좋아해요. 생긴 거 막 돌더라고요. 다시 민구로 비교되는 오늘 방송은. 네. 이승준 민구. 질문할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 네. 오늘 한 30분 더 하면. 아니, 근데 일단 민구신한테 전화드리면 민구신 일단은 좀 원망을 할 거예요. 원래 그 민구신 시집 노래 그거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밀리고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꼭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나디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옆에서 오래 지켜보진 않았지만 그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쟁취한 사람이에요. 건강을 쟁취한 사람.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그러니까 건강해야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걸 이렇게 꾸준히 네, 만든 관리가 거죠. 있어요. 뭐 스케줄 했으면은 다음 날은 꼭 쉬어야 되고 약간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네, 안 너무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공연에서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막 되게 좀 힘이 있잖아요. 목소리에 힘이 있고 해가지고. 아팠을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짐작도 못했어요. 지금도 관리 중입니다. 아, 네. 꾸준히 평생 관리할 이렇게 평생 관리할 거. 참, 아, 두 분의 또 얘기를 들으니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뭐가 뭐야? 너무 건강해서 너무 건강해서. 아, 저는 그냥 막 굴리고 몸도 막 굴리고 그냥 뒤집어 자고 맨날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시집 뒷편 해설에도 안내가 되어 있지만 네. 성동혁 시인이 생과 사를 넘어오면서 느꼈을 법한 부분들이 작품에 많이 투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집이라는 기념도 있겠지만 성동혁 시인에게 시집 6은 남다른 의미로 남을 것 같은데요. 다섯 번에 걸친 대수술이나 투병 생활 등 일반적인 경험이 아닌 부분에서 얻게 되는 시적인 영감 같은 걸 텐데 이를테면 한 인터뷰에서 시집 표지에 거울을 만들려고 시집 편집자에게 자필 편지를 쓰셨다는 이야기나 첫 번째 시집에 수록된 시들을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쓰셨다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시집을 내기까지 어떤 준비 과정이나 그 다음에 시집이 나온 뒤에 소회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뭐 시집 준비 과정은 그 뭐 이 표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완전한 형태의 제 시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뭐 시나 뭐 외적인 것도 비주얼적인 거 뭐 프로필 사진까지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뭐 하나가 삐끗하면 제 머릿속에 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고집을 부린 면들이 있죠. 근데 시집이 나오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그러니까 이게 표지 보면 이게 미러인데 비치는 건데 이게 후가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색 그냥 다른 시집들처럼 한 번에 싹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저 편집자한테 이제 자필로 편지를 썼죠. 자필로 편지를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줬죠. 이 이유에 대해서 되게 제 나름의 논리로 제 나름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최대한 전달 이해를 해야 그거를 그들도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하니까 그 다행히 편집자는 긍정적이었었던 것 같고 샘플을 좀 보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필 편지를 편집자가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보낸 자필 편지를 편집자가 가지고 또 디자인 팀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 팀이랑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약간 어렸을 때의 저 혹은 아픈 순간에 저는 약간 제 인격 같지 않게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하는 저와 분명 그게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쌍둥이라는 시들이 있는 지점도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울을 꼭 넣고 싶었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시집을 내는 과정까지는 저는 시집을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써서 이만큼 묶어서 시집을 낸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고 제가 힘들었었던 거 그동안 있었던 거 정리하고 좀 턴다는 마음이었어요. 첫 시집. 그러니까 첫 시집에서 이 개인사적인 걸 다 털고 뭐 두 번째 시집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다른 몸을 갖고 뭘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었고 그래서 육을 털 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원고를 마지막에 왜 안 좋았냐면 원고 이제 배치하고 하면서 원고들을 다 읽으니까 이렇게 나 힘든 이야기고 엄마 힘든 이야기고 뭐 아빠 힘든 이야기고 뭐 주변 사람들이 되게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인 거야. 이걸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었죠. 털고 나서 기분이 막 후련하거나 이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저는 이 시집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읽어보질 않았어요. 뭐 시집을 다시 정독해본다거나. 그래서 오탈자가 1쇄 한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찾아줘가지고 봤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시집이라는 게 독특한 게 이렇게 성종희 씨 말처럼 이 시집이 불행과 고통의 기록이긴 하지만 오히려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만 않았어요. 이 시집 전체가 이상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뭐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되게 밝은 방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단순히 빛이 가득한 방보다도 볕이 가득한 그런 포근함을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한테는 그것이 이제 불행의 기록이라서 보고 싶지 않겠지만은 읽는 독자들은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도 이제 많은 시인들 만나면서 이제 시집 나오는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제목도 시인이 이렇게 정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편집자들과 이렇게 협의가 되는 부분인데 성동혁 시인 6은 뭐 본인 그냥 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술, 뭐 미술도 그렇고 제가 미니멀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미니멀한 시집을 갖고 싶었었고 그 색감이 들어가기 싫었었고 그래서 더더욱 그래서 제목을 하는 것도 사실 저 제목을 했을 때 감각적으로 저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비주얼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 의미가 제 안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편집자나 뭐 선생님들은 조금 반신반의, 그러니까 반신반의라기보다 물었죠. 왜냐하면 저게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좋은 제목은 아니거든. 뭐 검색에 걸리길에 뭐 인상이 남아. 어떤 사람들은 이게 6이 6, 그러니까 이 시리즈 중에 여섯 번째인 줄 알고 시집을 안 읽는 사람들은 제목은 어디 있냐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원래 안 읽는 분들은 작은아버지도 제목이 어디 있냐 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엔 저거였고 그 선생님과 편집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육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그때 단 한 분도 안 된다 브레이크 걸지 않고 아 그럼 하자라고 하셔서 그냥 뭐 제목을 정하고 사실 표지를 정하고 하는 거 있어서도 저는 되게 많이 생각했지만 의외로 그분들이 되게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한 번에 이렇게 싹 진행이 된 경우예요. 네.
출판사 같은 경우도 선호하거나 이제 네. 그러진 않으셨을 거고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른 네. 어떤 제목이 그쪽에서 내놓은 제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작가들 초청해서 네. 얘기하다 보니까 표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표지 얘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김은주 시인. 네, 김은주 시인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작가들은 이제 글만 신경 쓴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안겼을 때의 그 모습까지 디테일까지 생각하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집에 대한 애착들은 이게 지금 새로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1920, 30년대 그때 시인들 오히려 더 애착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백보 한정으로 한지 있죠. 한지 네. 정말 좋은 한지에다가 죽은 박용철 시인이 출판사를 했을 때 정말 시집을 어떤 그 하나의 보석 혹은 어떤 애장품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물하려고 했었는데 요새 시인들은 그 출판사의 어떤 그 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표지 디자인 틀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성경 시인한테서 제일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독자들이 이제 서점에서 딱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런 질감이나 색감 그런 맞아요. 표지니까 그런 네. 부분이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만져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 미세하지만 후가공 됐구나. 후가공 맞네. 저건 또 어떻게 알아? 음악하는 사람이. 만져보면 알겠어. 이게 후광이야. 알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 틈이라는 그 문학회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시집도 나오고 좀 이제 2011년 신인상 수상 소감대로 돌아가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나보다 병이 길까봐 걱정됐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당연하게도 생에 대한 끈을 붙들고 있다는 삶에 대한 의미도 있는데 또 뒷부분에는 우리가 병보다 세고 아름답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정말 뭔가 사람으로서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시에 대한 갈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신철규 시인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어둡다고 생각을 한 부분들을 되게 밝게 보시는 거가 저는 그런 면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누워있을 때 옆에 누워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프면서 아픈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아프면 되게 많이 안타깝고 아이들을 가끔 뭐 강의를 하고 만날 때도 늘 하는 얘기가 나도 했는데 왜 너네가 못해. 나 같은 XX도 했는데 왜 너는 못해. 너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애들한테. 네.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제 글이 아픈 사람들한테 너네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너네도 어른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어두운 부분에서 약간 빗대는 부분으로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느껴졌어요. 그게 저도 원래 뒤에 얘기하려고 아껴놨는데 적어왔어요. 저도 그 이제 시집을 읽으면서 좀 일부에서는 이제 성동혁 시인의 좀 아픔과 예민한 그런 시 언어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예민해지고 나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였다면 근데 2부부터는 좀 뭐랄까요 섬세하고 그 사람들의 외로움들을 이제 아파본 사람들이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아프고 좀 더 잘한 친구가 저한테 안아주면서 괜찮아 나도 아파봐서 아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지나가면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는 그런 시집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사람들의 팍팍한 현실에 상상할 수 없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받아내고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신데 성동혁 시인이 시를 쓰고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얻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시를 쓰면서 제가 제가 스스로 얻는 부분이요? 네. 정리예요, 정리. 그러니까 저는 시를 쓴다는 생각보다는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구획, 그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고 내가 어디까지 가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정리하는 개념 그리고 그 정리된 부분들을 봤을 때 스스로 평온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뭐 불행한 마음이 들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평생 사는 게 저는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스스로를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되게 아프고 제 몸이 갈리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제 몸 안을 본 적은 없고 스스로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스스로 알아가고 정리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플 때마다 내가 왜 아픈가, 나의 병이 어떤 건가, 나에게 시간은 어떤 건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를 시로써 정리하지 않았을 때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괴로움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어적으로 좀 정리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리 개념에서 그 차원으로 보자면 되게 그 꼼꼼해요. 정리하시는 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 어떤 일이 있어서 안 좋으면 그냥 아,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생각 안 해야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오르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계속 뭔가 잊지 말고 있어야지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 지점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집을 내셨을 때도 털었다 이 표현이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이제 열심히 쌓이는 게 두 번째 시집에서 또 개운하게 털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산문 말씀도 하셨었는데 2013년 11월 한겨레 신문 에세이 사물사전에 발표하셨던 산소통을 유심히 읽었었어요. 뭐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를 쓴다는 문학을 쓴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 고백적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다른 행사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연하시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문학적인 그 작품보다 시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마와 싸우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될 때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산문을 계속 쓰고 산문으로 푸는 거는 시로 써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로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산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만나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푸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시는 저한테 되게 많이 스스로를 되게 검열하게 하고 되게 청결성을 유지하게 하고 되게 스스로를 기체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시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심파가 되지 않으려면 아픈 사람들이 계속 아이고 나 죽네 이러면 그 듣기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픈지 왜 아픈지 혹은 그 아픈 것에 대한 형상을 한 번 더 차원을 넘어간다면 그게 예술적으로 읽힌다면 어떤 화가 요즘 뭐 초대가 돼서 우리나라에 지금 열심히 전시되고 있는 멕시코 화가가 있는데 여자 화가가 그 사람의 삶이 되게 기구하고 뭐 기구하다고 보여지는 것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기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삶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뭔가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의 삶을 되게 공감하면서 그걸 또 예술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는 그게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시를 쓸 때 이게 나 혼자만의 푸념이 되지 않으려면 언어적인 형상, 언어적인 좋다, 언어적인 세밀함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 전 그 생각을 해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이거 보고 그냥 뭐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장이 좋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되고 불교여도 되고 더 뭐 다른 종교여도 되고 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마음만 알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거지 제가 뭐 시에 예배당을 썼다고 해서 뭔가 그런 종교의 사람들만 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때가 오죠. 나는 다른 종교인데 너 시를 보고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았었다. 이렇게 얘기해. 저는 그게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술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부의 예.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예, 예, 예. 꽤나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뢰되는 말이지만 그걸 보고 예.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인 줄 알고 예, 하다가 예. 뒤로 가면서 아 예, 그런 예. 깊은 아픔들이 예. 이제 종교로서 위로받고 풀려지는 네. 지점들이 있었구나라는 네.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타마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아니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을 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뭐 초점을 둬서 읽을 뭐 배경 지식 없이 읽어도 그게 그냥 오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워낙 그러니까 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뜻이지 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어떤 신의 느낌이 느껴진다. 그냥 그림이 이제 저는 좀 이미지화 시켜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아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중요해. 그 모르겠다. 그 앞에 그게 중요해. 아, 모르겠다. 이거. 이 아예 뭐가 담겨 있는 거지. 같이 셋이서 음악을 하는 입장이지만, 네. 셋이서 그 어떤 시나 뭐 텍스트가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달라요, 세 명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아까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는 그런 지점도 있는데, 네, 네. 예전에 본 게 어떤 사람이 검은색 티셔츠를 되게 자주 입어요. 근데 그 사람 되게 잘생기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물어보는 거지. 너 이렇게 뭐 이렇게 밝은 티나 흰색 티도 있는데 왜 이렇게 검은색 티를 입고 다니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는 기분 좋을 때 검은색 티셔츠를 입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거지, 징크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를 기분도 좋은데 밝은색 티 입으면 좀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업될까봐 그걸로 이제 약간 누르는 그런 면. 그러니까 약간 많이 거리가 먼데 그냥 그런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성동혁 씨랑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패셔너블한 거, 트렌드한 거, 그리고 막 아까 흑인 음악 동아리 만들고 음악적인 부분, 쇼핑몰 이런 활동 영역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도 그 병마와 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극단에 있는 다른 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나보고 얘기 나누니까 시집 읽을 때랑 다르게 좀 맞아요. 걱정이 안 된달까? 아, 뭐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보면 아주 삶을 정말 능동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몸이 아프나 이런 게 저는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아, 담아형은 너무 건강해서 수동적인 건가 봐. 막 이렇게 그냥 부처처럼 떠돌아 다니고 그냥 뭐 장돌뱅이 또 나오고 장돌뱅이잖아요 저는. 근데 잔소리 듣는 걸 좋아하시는 거. 거기서 딱 그 맨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맨날 걱정하고 아유 타마야 너는 뭐 거의 모든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아유 형이 타마야. 그 정도 됐으니까 형이 그걸 즐기는 것 같이 보여 이제. 아니 나는 뭐 그걸 즐깁니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하면은 걱정부터 나와. 아유 인간아. 머릿속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한숨부터 나오는 거야? 얘는 왜 이러고 살아. 근데 그러니까 그러던 전대 뭐 앞으로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뭔 일을 하든지 저는 수동적이거든요. 해달라 그러면 하고 그냥 뭐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능동적인 게 그러니까 딱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병이나 이런 문제로 사실 저는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이 되게 능동적이구나. 저는 이렇게 사실 보여요. 되게 적극적이다. 근데 이런 어떤 삶에서의 어떤 적극성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그 자기가 수동적으로 밖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잖아요. 아팠을 때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여기 특히 시집에 나무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나무야말로 어딘가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뭐 해를 끼치거나 뭔가를 가하면 자기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인지 적극성으로 드러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저는 시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또 간접 체험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아까 너무 아까 얘기는 이게 딱 와닿아서 그렇죠.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지. 사람 멋있다. 팬 됐어? 아, 그건 아니야, 아직? 따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까 네. 뭐 흑인 음악 동아리 하니까 음악 좀 얘기 또 좀 하고 지나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얘기해 주세요. 또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또 신나서. 맞아. 시 얘기는 이제 침착하게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면 또 신나서. 저도 음악 만드는 거 배우고, 그냥 미디 하고. 저는 다 해봐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사람을 사귈 때도 누가 아 윤석중 씨 별로야 이러면 별로야.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별로야. 예를 들면 이러면 똑똑해. 저는 그냥 아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그냥 저는 안 듣고. 선입견이 먼저 생기니까. 그냥. 그니까 제가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정 시인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된 사람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누구보다 천사일 수도 있고 사람이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사랑합니다. 그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 녹음 전에 네. 이 녹음실이 5층이어서 네. 계단이 맞아요.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룡 시인이 올라오기 좀 곤란했었는데 저는 윤석정 시인이 저희들 감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큰일을 하셔서 성룡 시인을 번쩍 이렇게 없고 5층을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네. 그래서 석정의 품이 저렇게 크구나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제가 대표입니다. 오늘 한번 아부 크게 해드렸습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5층 도착할 쯤 저도 모르게 아빠 이렇게
다 하여튼 뭐 이 얘기 이어서 하자면 다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음악을 듣기만 하는데 더 잘 들어보고 싶고 그 내가 저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 미디 같은 거 프로그램 배우고 집에서 녹음도 해보고 이러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악 다 들어요. 클래식도 듣고 힙합 진짜 오늘도 오면서 에이셉 엄청 듣고 뭐 다 너무 많이 듣고 뭐 재즈도 듣고 포크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스웨덴 음악도 좋아하고 다 들어요. 뭐 러시아 뭐 성악도 듣고 다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성동혁 시인이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렸던 음악을 들었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들으려고 그러니까 없어졌어 그 노래가. 아, 네, 근데 그랬어요. 거기서의 랩을 그러니까 인상 정도만 남아 있는데 잘해요. 저보다 아니, 잘해요. 아니. 솔직히 제가... 이번 저기 성동혁 씨인 곡 준비하면서 많이 좀 쫄았잖아. 많이 쫄아서 랩 준비 엄청 신경 써 가지고 준비 겁나 열심히 했잖아요. 이따가 그거는 성동혁 씨 랩은 한 3분인데 그 전에 이 얘기가 나 이거 해도 돼 어떻게 뭐 맨날 코치를 어떻게 하자는지 뭐 아, 그 얘기는 이따 계속 하고 네. 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2015년 8월호 첫 번째 속삭이는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동혁 시인이 이제 직접 낭송해 주는 그 성동혁 시인의 코르사주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속삭이는 시 코르사주. 친구가 왔다. 죽을 비우고 나간다. 친구는 나의 코트 단추를 잠근다. 고약한 언덕을 오르며 떠오르는 학교의 후문. 넘어져 피를 흘리던 친구의 옷이 젖던 학굣길. 우린 여전히 노을을 흘리고 닦는구나. 입술을 오므리며 목도리 사이로 불던 휘파람. 주머니 속 모가 하나. 2015년 8월호 첫 번째 속삭이는 시는 성동혁 시인이 본인 작품 이렇게 코르사주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코르사주 들어봤는데요. 낭송해 주신 작품을 이제 코르사주로 선정하신 네네.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시의 형태가 기도문이 된다거나 편지가 됐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발현됐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편지 같은 시예요. 뭐 아까 의류 얘기했지만 제가 친구들이랑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랑 묻다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뭐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친구에게 주는 시인데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쓴 시죠. 그 제가 등단하고 신인상을 받았을 때 제가 그날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시상식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날 사열을 하고 그러니까 사열이 뭐냐면 제 몸속에서 이 생피를 다 빼내는 거예요. 한 제 몸의 10분의 1 정도 생피를 빼내서 그만큼을 뭐 수액으로 채우고 왜냐면 제가 피가 너무 뻑뻑해져서 이게 막히면 좀 일이 되고 이래서 그거를 전날 하고 의사한테 이 상은 내상인데 이거 받으러 가야 되지 않겠냐 시상식은 이래서 의사한테 허락을 겨우 받고 친구가 절 데리러 왔죠. 엄마랑. 그래서 친구가 뭐 쉬지도 못하고 완전 뭐 산발이에요. 그래서 저 그래서 신인상 받았을 때 뭐 사진을 보면 정말 그 누구보다 못생기고 눈치하고 뭐 그래요. 되게 산발이고. 근데 그게 친구가 병원으로 와서 저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가서 왜냐면 환자복이랑 뭐 입원할 때 그냥 뭐 추임 같은 거 입고 왔었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자켓을 입고 나오는데 동혁아 잠깐만 하더니 저희 집 바로 옆에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동혁아 오늘 좋은 날이잖아 이러더니 코르사주, 코사지라 그러죠. 그 꽃으로 생화로 코르사주를 해서 제 가슴에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오늘 제일 좋은 날이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힘들 때 윤석정 시인이 아까 업어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 항상 업어주고 뭐 힘든 일 있으면 다 해주고 걔네는 요즘도
뭐 2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에 와서 재활용 다 해주고 다 쓸고 빨고 뭐 청소 다 해주고 그러는 친구들에 뭐 이사를 가도 걔네가 짐을 다 옮기고 사소한 뭐 그냥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제 가방을 다 들고 뭐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고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모두에게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예요. 네, 저는 읽으면서 전혀 다른 제 경험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학교들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 경사지고 되게 높아. 왜 그렇게 전환나 몰라. 그래서 그런 데였는데 지금처럼 한참 뜨거울 때 학교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혼자 내려왔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오늘 입었던 것처럼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보다 등치도 작은 그 세 명의 불량배들한테 잡혀서 버스비 750원을 뜯기고 막 싸우다가 막 이렇게 죽도록 얻어맞고 그 이 흰 티셔츠가 뻘겋게 될 때까지 막 피를 흘리고 막 쓰러져 있을 때 응급실 실려가고 이제 그냥 저는 그게 생각났었어요. 왜냐하면 이 몇 개 안 되는 그 단서 때문에 뜨거운 여름 그 이렇게 언덕길 그리고 쓰러지고 막 이랬던 게 하나도 연관이 안 되네요. 하나도 연관이 안 되는 생각이 났다고. 생각이 났다고. 저것도 맞았던 게 제가 실제로 저도 그런 초등학교였었는데 제가 거기서 넘어졌었어요. 근데 피가 났는데 실제로 어떤 친구가 그 입던 체육복을 벗어서 저의 피를 이렇게 그 어린 나이였는데 사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저한테 어떤 하나의 친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만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사실 뭐 코르사주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묻어난 남자들은 잘 모르는 단어죠. 저 같은 또 남자는 잘 모르니까 근데 좋다 이런 그러니까 시가 일단 짧아. 짧아서 딱 좋다. 그리고 또 한 큐에 갔잖아 우리가 또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철 교수님 정리해 주세요. 뭐 제가 정리할 건 아니고요. 저는 성동영 씨 다른 시도 그런데 읽으면 항상 누군가에게 위로를 던지는 어떤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우린 여전히 노를 흘리고 닦는구나라는 것. 아마 다른 시도 그렇겠지만 친구라는 단어를 되게 그냥 우리가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보다도 정말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멸망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같이 운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으로 보여주는 시도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코르사주는 이제 짐작을 했었지만 송동혁 시인시에 보면 되게 화려한 꽃이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심지어 몰라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라넌큘러스라든지 리시안서스 같은 경우는 다 화려한 꽃이에요. 그래서 보통 결혼식 부케에서 많이 쓴다고 해요. 이렇게 워낙 잘 드러나는 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꽃들로 좋아하는데 호사지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사람의 생애 제일 특별한 날에만 꽂을 수 있죠. 네. 아까 얘기했던 시상식 때라든지 뭐 결혼식 결혼을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결혼할 때 거의 자기가 꽂는 거의 유일하게 꽂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런 어떤 특별함들을 되게 좋아하고 어떤 화사함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성동 시인 6을 읽었을 때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컬러감이 붉은빛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코르사주 이 시에서 붉은색에 함축되어 있는 뭐 피, 노을, 뭐 입술 그래서 코르사주도 왠지 붉은빛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들이 이미지가 전달되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제 아까 속삭이는 시 하기 전에 이제 뭐 쌍둥이나 이제 이런 시인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한 부분이랑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건데 그 시를 쓰는 그 화자로서의 자신은 이렇게 유리막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약간 그 병원으로 치자면 무균실 같은 그런 거기도 하고 거기서 나가고 싶기도 하지만 쉽게 못 나가고 보고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 잘 보고 싶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친구나 뭐 노을들이나 상황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기도문 편지 말씀하셨을 때 진짜 이렇게 여기 부제에도 달려 있는 할아버님의 시였나요? 네. 그런 시들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애매한 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 사람이 시를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많이 이렇게 병마와 싸우는 그런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철 교수님 말씀도 있지만, 저 같은 평범한 뭐 이렇게 그냥 덜 아픈 애들은 한 이번 며칠만 해도 죽겠거든요. 그냥 거기 그 자체가 아니 막 아니 정말 아프신 분들은 여기에서 막 거기가 생활인 거잖아. 6개월, 1년 여기서 어떻게 버티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티카 씨가 되게 재밌게 얘기 뭐 잘 이렇게 이미지를 잘 형성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코르사주도 그렇고 다른 시도 그렇지만 송동희 씨 시는 과장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으면 막 내가 어떻게 아팠고 내가 얼마나 아팠고 이런 얘기를 적고 다른 사람들한테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되게 이렇게 차분해요. 차분하고 뭔가를 넘어선 어떤 지점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느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유가 조금 있다는 뜻인데, 그 여유가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 자기는 조금 여기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고통에 머물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겸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선 자체가, 시집을 읽으면서도 아까도 뭐 빈 얘기를 했었지만 상당히 건강하다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가 다 오히려 건강하다는 느껴지는 지점들이 아마 그런 어떤 화자의 태도 때문에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그리고 신철 교수님 말씀이랑 반대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런 걸 체험을 못 해본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되게 많이 막 마음을 쓰고 동정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객관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 마음이 가지만 굳이 마음을 배려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불편해하고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점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많이 묻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타마? 네, 지금 시집 뒤적거리길래. 네, 아니, 저도 아픈 적이 있어요. 병원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디 이렇게 뭐. 어디가 아파서 이게 아니라 다쳐서. 다쳐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중학교 때인데 이제 손을 다쳤어요. 이렇게 뭐죠? 천주교 성당. 성당 이제 수련회를 갔었어. 거기 또 내가 또 좋아하는 애가 있었거든. 그런데 굳이 가, 그 안, 굳이 가겠다고. 가도 근데 굳이 가겠다고. 바둑바둑. 관심 없었지, 딴 거는. 근데 풀을 뽑으래. 이렇게, 이렇게 뭘 해. 그런 게 있어. 풀을 뽑아야 풀 뽑다가 어떻게 다쳐? 풀 뽑는데 누가 내 칼로 내 손을 친 거지. 낫같이. 낫이었는데 그 시칼 같은 거. 낫으로 했으면 나 진짜 절단 낫겠지만, 이제, 그, 이렇게 뭐, 1년 많은 선배 막, 형 이런 거. 서로 딱 쳐가 지금도 이제 상처가 있는데, 여기 관절이 그래서 안 움직여, 그때는. 그런데 뭐, 음악한테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전신 마취도 하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막, 내 손 이렇게 막 헤디집고 막. 마취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뭐가 막 소리 나고 막 찌끔찌끔 막 이러고 이제 전신 마취하고, 전신 마취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뭐죠? 뭐죠? 아니 나는 결론이 어떻게 끝날까 되게 기대하고 있었어. 자기 아픈 얘기를 하길래 결론이 어떻게 끝날까 되게 기대하고 있었다? 겸허하게 받아줄 준비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인생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랑 죽음이라고 하기 해야 될 그런 느낌이었죠. 그냥 마칠 때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시간도 아무것도 없고. 아, 이거 진짜 마하바냐 바라밀다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천주교 거기서 다쳤는데 마하바냐 바라밀다야. 무 모은 게 무구나. 이상한 색조식은 공격신이다. 이거 괜찮은데. 몸이 무구나. 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시집을 좀 많이 읽었어요. 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아, 중학교 때 시집 읽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이 저의 이렇게 쓴 시를 보고. 이렇게 애들 앞에서 실천했던 게, 너 읽어라. 너 애들한테 이거 자랑해야 된다. 가을, 무언가 보이는 것 같다. 농부의 뭐 마음이. 뭐 이런 식이었어. 이런 식인데. 진짜 잘 썼대. 좋다. 그때 제가 그 칭찬만 안 들었어도. 제가 과학자가 됐을 건데. 진짜.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뭔가 이 토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데. 아니, 나도 되게 더워가지고 지금 여기도 약간 살짝 더운데 날씨 때문인가 봐요. 아니, 나도 되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었는데 이어 나갈 수가 없어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어드릴게요. 저도 병실에 있을 때 제일 싫었던 시간은 혼자 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당시 좀 부모님 집안 상태도 좀 안 좋았고. 다른 사람들은 보호자가 와서 같이 뭐 이제 검사 같은 걸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했는데 그걸 제가 혼자 다 하는 건 괜찮은데 혼자 자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음악
음악들을 지금도 들으면 그 병실에 혼자 있었던 생각이 나요. 그 유리창이 하얗게 되면서 또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고 바깥 사람들은 다 그냥 하하호호 떠들면서 하는데 왔는데 저를 위해서 아, 너 얼마나 아팠니? 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좀 저의 인격이랄까 좀 아픈 인격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제가 쓰는 음악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그때부터 아팠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쩌지 네. 나디아가 외모는 보면 굉장히 애띠고 그런데 이제 말하는 거나 우리 또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잖아요. 우리 또 팀에 그러면 굉장히 어른스럽고 어른스럽고 탐형을 챙기고 탐형을 혼내고 아니 나디아는 저한테 전혀 탐형은 저도 않고. 챙기고 싶은데 어, 되게 어, 보호 본능을 일으켜 봐. 처음 보자마자 어, 오늘 처음에는 내 챙기는 말이야. 아, 네. 뭔가 어, 케미가 다들 이게 잘 있네. 그러면 이제 성도혁 씨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네. 음악 얘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네네. 뭐 시가 아닌 다른 예술 취미 취향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까 근데 뭐 그거랑 나디아 님이 하신 얘기랑 이 질문은 아니지만 그 잘 때 뭐 외롭다고 하셨는데 저는 나이가 조금 들고 한 2, 3년 전부터 웬만하면 응급실도 제가 혼자 가고 이제 입퇴원을 혼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쓸쓸한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하실까 봐 응급실에 가도 나올 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 엄마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걱정하지 말로 지금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저는 제일 쓸쓸한 순간이 요즘 들어서 결혼을 매우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결혼 그러니까 다 보호자가 있어요. 그 보호자란 말이 되게 슬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하니까 제가 오신다 그래도 제가 귀엽고 말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언젠가는 저가 혼자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뭐 자는 거 뭐 이런 거 괜찮은데 밥을 먹고 이제 그 식판을 혼자 갖다 놔야 되는 아, 거야. 네. 아, 그 링겔 꽂고. 어, 링겔 꽂고. 하나 하면 진짜 힘들어. 어, 폴대 한 손으로 잡고. 거기 뚜껑 닫혀 있으면 진짜 맞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게 이상하게 그 복도를 걸어가는 게 되게 서럽고.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옆에 보호자가 그래서 내가 힘든 걸 보니까 자기 거 갖다 놓을 때 갖다 놓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그게 또 눈끼치기가 싫어서. 밥이 나오면 이 옆에 사람들이 빨리 먹기 전에 빨리 먹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래서 빨리 갖다 놓고 그런 게 되게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이제 어머님 아플 때 어머니 아버지 뭐 병원 생활 하실 때 저는 워낙 병원 생활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이라서 저도 다른 뭐 보호자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판 갖다 주고 뭐 수건도 맞아. 이렇게 빨아서 짜드리고 뭐 맞아. 이런 것들. 근데 병원 좀 쓸쓸한 부역이에요. 네, 다음 거 얘기 이어가면 다른 예술이나 관심 뭐 근래 저 꽃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실제로 이게 쓰는 상징적인 꽃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제 방에 늘 꽃이 있고 그 늘 꽃을 사놓고 그래서 꽃도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집이 나오고 나서 리시안셔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뷰 때 우스갯소리로 아, 다음에 리시안셔스보다 뭐 옷 브랜드를 얘기한다거나 뭐 아우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선물 받게 뭐 웃자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리시안셔스를 꽃을 되게 많이 네. 받았었어요. 근데 되게 연약하고 사람들이 그래 보이지만 리시안셔스란 꽃이 물에 담가 놓으면 보통 꽃이 일주일이 잘 안 가거든요. 네. 절단하면 리시안셔스가 다른 꽃들이 있으면 거의 제일 오래 가요. 그 하얗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꽃인데 리시안셔스가 되게 오래 가요, 물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생명력도 되게 느껴지고, 그리고 저는 꽃 엮는 것도 배워가지고, 뭐, 계속 지속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데일리처럼 이렇게 배우면, 그 배운 날 이모랑 엄마 드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랑 이모가 여잔데 여자라는 걸 너무 까먹고 살더라고. 그래서, 제일 이쁜 꽃을 만들었는데 내 나름 아침부터 선생님이랑 가가지고 꽃을 고르고 엮고 해가지고 이 꽃을 누구 줄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엄마랑 이모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한테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꽃이야. 이모 제가 만든 꽃이야 하고 드리고 커피 좋아해서 커피 많이 먹고 근데 요즘은 탈수가 너무 많이 돼서 커피 자체가 그래서 건강상 커피를 밖에서만 먹어요. 원래 집에서는 딱 일어나면 에스프레소 한 잔 그다음에 드립해서 또 먹고 아이스로 또 먹고 뭐 엄청 커피를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커피를 좀 많이 하루에 한두 잔 정도밖에 안 먹고
커피 배우고 다른 일 하고 싶으면 뭐 음악은 사실 나중에 뭐 제가 음악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고 싶진 않은 게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뭔가 그만큼 품을 드리고 뭔가 많은 거 기회비용을 드리면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가볍게 느껴진다거나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아서 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취미로 좋아해요 정도지 뭔가 얘기하기는 약간 좀 결례인 것 같은 마음도 들고 해서 그렇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진 생각들 그냥 이런 거를 가사 쓰듯 해서 CD로 그냥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 뭐 누군가에게 준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정리 개념이 그냥 왜냐하면 음악이 시보다는 저한테는 검열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훨씬 더 즉각적인 쾌감이 있죠 그러니까 시보다는 시는 약간 좀 느리게 뭔가 싹 오고 느리게 머무르는데 이 음악은 빨리 가고 네. 빨리 이거 뭐 좀 강하고 감각적으로 이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분야 미술 엄청 좋아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미술 정말 좋아하고 일본 가서 일본 여행 가서도 제가 해외여행이 안 돼요. 건강 때문에 이 비행 때문에 그래서 겨우 교수한테 몇 달을 쫄라가지고 처음 갔던 게 일본이었는데 거기 가서도 하루 종일 한 게 하루에 한두 곳 미술관 본 게 끝이었어요. 하루 종일 미술관 앞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고 미술 보고 미술관 앞에서의 그 적막한 시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동화 되게 많이 좋아해요. 어린이들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고 그래서 부티크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노벨상이라도 타면 애들 수술비 다 때려주고 싶죠. 막 1,000만 원 때려주고 억 때려주고 이러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프로젝트를 따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부금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걸 했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거 아동문학도 공부하고 동화책 요즘 근래 들어선 동화책을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뭘 좋아하냐고 하셨을 때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저는 뭘 좋아해? 그러면은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해서 많이 잘 안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뭐를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하면은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약간 이렇다든지. 다 좋아서 그런가? 다 싫어하는 거 없고 다 좋아서? 성동혁 씨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옷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신경 써서 입는다거나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갖춰 입는 사람들 그게 이제 뭐랄까 어느 이제 정도로 차이를 하자면 좀 오바해서 입는 그런 멋쟁이보단 그냥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 알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칭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센스 있고 딱.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데 동혁 씨가 딱 그래요. 저 모자나 이제 이런 부분 그 패셔너블한 부분에 대해서. 옷을 정말 좋아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 전까지 작년까지. 그니까 올해 말고는 거의 원고료나 뭐 어떤 돈이 다 들어와도 다 옷만 샀었어요. 그냥 거의 옷만 사고 정말 좋아해요. 옷 입는 거 모자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어릴 때는 저가의 옷들을 많이 산다 그랬을 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좋은 거를 하나 사고 품목을 줄이고 그러니까 뭐 제가 엄청 명품을 입는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뭐 선물을 받을 때도 좀 좋은 선물을 받게 되더라고요. 약간 어릴 때보다. 그렇다고 제가 선물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아까 들으셨죠? 선물은 아웃이에요. 선물은 아웃이 아니면 안 돼요.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주지 마세요.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평생을 모아야 돼. 선물 안 하면 평생을 모아야 돼. 저는 각 옷도 말을 거는 옷들이 있어요. 옷을 사러 가면 형 왜 이제 왔어? 약간 이런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지 형이 너무 늦게 왔지? 이러면서 데려가는 옷들이 있고 그 딱 두고 왔을 때 되게 슬퍼지는 옷들이 있어요. 데리고 와야지. 걔네는 분명히 영혼이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데리고 와요. 근데 요즘은 올해는 옷보다는 꽃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은 이제 제가 작년 올해 특히 올해 되게 스스로 목표가 자립적 거지예요. 집에 손 벌리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버는 거 안에서 이러다 보니까 옷으로 사치하는 것보다 꽃으로 사치하는 게 효과적이고 그리고 꽃을 살 때 마음이 요즘 훨씬 좋더라고요. 그냥 꽃 한 단을 사고 좋은 꽃을 사더라도 뭐 이게 일주일 만에 없어져도
방에 꽃이 있는 거랑 없는 거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옷은 오히려 워낙 많이 사놔서 그냥 그거를 그냥 번갈아 가면서 입는 정도지 옷은 많이 사지 않은 건데 옷은 되게 많이 좋아요. 이 모자도 운명이 있는 게 모르고 샀어요. 이거 되게 제 모자 중에 가장 비싼 모자인데 여기 보면 안에 운명이라는 게 포엣이라고 써져 있어요. 포엣? 포엣. 포엣. 아, 포엣. 몰랐어요. 이게 거의 근 100년? 한 7, 80년 된 회사에서 만든 모자인데 할리우드에서. 포엣이라고 써도 모르고 샀어요. 쓰다가 한참 보니까 벗는데 포엣이라고 써. 인연이 있어. 신을 위한 모자네요. 이게 진짜로 인간이 다 물건들도 자기 운명이 네, 있고 있는 것 같아. 이 시계도 선물을 받은 거였는데 제가 스웨덴이 가장 가보고 싶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약간 저한테 이상적인 곳이니까 제가 추운 데를 많이 못 가니까 그 흰 눈밭에 되게 사뿐사뿐 앉고 싶은데 근데 스웨덴 시계를 받으니까 스웨덴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물건에 되게 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것 같아서 옷 살 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일 텐데 사복을 사람들은 늘 입지만 저는 사복 입을 기회가 많이 없었을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 보면 늘 환자복만 입는 거예요. 그렇죠. 환자복이 정말 뭐 전지현은 안 그럴 수도 있고 조인성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아, 보통 다 굉장히 이 쭈구리가 되게 극대화돼요. 되게 품 없이 핏대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되게 그냥 한 덩어리 같고 씻어도 씻은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옷을 입다가 나올 때 항상 그래서 퇴원 날에 항상 쇼핑을 했었던 게 이 새 옷, 그 이 이쁜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 환자복이 아니라 이 병원 밖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피부로. 그런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병원 내에 뭐 이렇게 위생이나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왜 다들 그런가 몰라. 좀 핏도 되고 막 이렇게 리폼도 되고 이런 거 이러면 안 돼? 아, 문양도 약간 꽃문양 이런 거 장미도 좀 넣어주고 노란색도 좀 넣어주고 색깔도 너무 그거 넣는다고 해서 뭐 위생에 뭐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핏만 좀 핏만 그래 다 포기하고 다리 한 통에 허리가 들어갈 것 같은 그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적어 입어야 되고 성동혁 씨 얘기 들으니까 저렇게 옷 잘 입는 사람들은 쇼핑할 때 막 이렇게 계속 보고 다니고 그러지 않는다? 아까 영혼 있다 그랬잖아. 딱 가서 딱 보고 얘야 그럼 딱 얘야. 잠이 그렇더라고. 안 와요. 걔를 놓고 오면 놓고 하면 놓고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본인도 그런 아 저는 아니고요. 저는 뭐 저는 아내가 사주는 거예요. 언니가 입으란 대로. 아 결혼하셨어요? 아 네. 아 그 나만 패배자야? 여기 패배자. 챙겨주고 싶더니 보듬어 주시면 돼. 아 근데 아까 이제 뭐 외로움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데 저는 쓸쓸함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감정이 없어요 저는. 네, 그래요. 아 그건 아니죠. 또 그것까지 감정이 없대. 한 번도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느낀 적이 없어 사실. 본인 말에 의하면 저 수동적인 사람을 이끌어줄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외로움이나 이제 이런 것도 일단은 금고에 정리 아니지. 아예 없는데 어디다 정리를 해. 원래 없었는데. 이 세상은 그러게. 다 문데 마음한자 바람이 있다. 저 오늘 왜 저래? 아니 저 캐릭터를 이길 수가 없네. 뭐 어떻게도 이길 수가 없는 시간에 목탁 나오네요. 목탁 밖에 있어요. 아까 들고 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어요. 이제 두 번째 속삭이는 시는 성동혁 시인의 시 나 너희 옆집 살아를 저희가 이제 노래로 만들어봤습니다. 트루베르의 노래가 끝나면 그 시를 쓴 원작자 성동혁 시인의 그 나 너의 옆집 살아 낭송도 이어지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고요. 함께 들어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물을 마시는 너의 옆집 살아. 내가 옆집에 사는지 모르는 너의 불가사리처럼 움직이는 별이 필요한 너의 옆집 살아. 옆집엔 노래하는 영웅이 있고 작은 거를 복도에 세워두는 소년이 있고 국경일엔 태극기를 어울리는 착한 어린이가 있어. 십자매가 날개를 접고 돌아와 다시 알을 품을 수 있도록 아래 묻은 깃털을 떼어내지 않는 비가 오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두는 나는 너의 옆집에 살아. 집에 살아. 소년이 되어서도 이사를 가지 않는 난 너의 옆집 살아. 너의 집에 신문이 쌓이면 복도를 천천히 걷고 베란다에 서서 빈 새장을 바라보며 새장을 허물고 사라진 십자매를 기다리는 난 너의 옆집 살아. 우린 종종 같은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같은 소독을 하고 같은 고지서를 받고 같은 택배를 찾으며 안개가 가로등을 끄며 사라지는 아침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전등을 켜는 나는 너의 옆집에 살아. 이사를 오며 잃어버린 스웨터를 찾는 너의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물을 마시는 너의 옆집 살아. 내가 옆집에 사는지 모르는 너의 불가사리처럼 움직이는 별이 필요한 너의 옆집 살아.
옆집엔 노래하는 영웅이 있고 자전거를 복도에 세워두는 소년이 있고 국경일엔 태극기를 올리는 착한 어린이가 있어. 십자매가 날개를 접고 돌아와 다시 알을 품을 수 있도록 알에 묻은 깃털을 떼어내지 않는 비가 오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두는 나는 너의 옆집에 살아. 복도의 끝에서 더 긴 복도를 만들며 가끔 난간 위에서 흔들리는 코알라처럼 난 너의 옆집 살아. 바다의 지붕을 나무에 새기며 커튼을 걷으며 밀려오는 나쁜 나뭇잎을 먹어 치우며 같은 난간에 매달려 예민한 기류에도 함께 흔들리는 난, 난 너희 옆집 살아. 네, 2015년 8월호 월간 트루베르 두 번째 속삭이는 시는 나 너희 옆집 살아, 성동혁 시인의 시를 트루베르의 노래와 뒤이어서 성동혁 시인의 낭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근데 성동혁 시인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지만 제가 듣는 음악은 굉장히 사실 어둡고 근데 뭐 나디아님이랑 피티컬님이 제가 공연도 보고 했었잖아요. 두 분 합이 되게 에너지 있다고 했나? 이게 퐁퐁거리는 그런 에너지? 그 처음에 사실 원래 이거 얘기해도 되나? 같이 곡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잘 못했던 이유도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기도 했지만 두 분 사이를 제가 헤집고 들어갈 어떤 틈이 없는 둘이 되게 그 조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풍기는 에너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 시가 제 시 중에 되게 화사한 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말처럼 하는 그래서 음악으로 나중에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선택하신 시가 이거라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랬어요.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디아님의 어떤 노래가 거의 폭풍랩. 폭풍랩. 비집고 갈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언프리티 랩스타처럼. 원래 오빠한테 원래 래퍼니까 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김은주 시인 건조주의보도 랩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너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다가 저도 이제 랩을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했죠. 좋아요. 하루에 두 시간씩 랩 연습하면서 발음이 되게 이렇게 똑바로 잘 들려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잘한다. 네. 네. 잘해요. 부끄럽네요. 네. 성동혁 시인이랑 이제 뭐 같이 작업할 거 염두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시집에서 시를 선정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타마? 아유, 그렇죠. 모르는 척해요, 왜? 에피소드 얘기해 주세요. 뭐지? 그 신청해 주신 걸로 어떻게 알아? 아는데 저한테 왜? 뭐가 있었어요? 네, 그럼 나디아가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원래는 시 선정이 이렇게 원래 이 시가 아니었고 그 1, 2, 2, 6, 4, 5, 6이란 시를 제 같이 해서 골랐었는데 그래서 멜로디도 입혔었어요. 거의 1절까지 나왔는데 너무 좀 뻔한 곡이 되지 않을까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갈아엎고 티콜 오빠가 그러면 이 시로 하면은 랩으로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나 너의 옆집 살아. 맞습니다. 그걸 선택을 했던.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도 이제 저도 이제 시집을 보면서 아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그 시집 전체의 분위기도 있고 좀 그 트루베르의 서정성을 살릴 수 있는 게 이제 나디아의 그 호소력 강한 보컬이니까 그런 보컬을 좀 살려볼까 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결국은 아까 멜로디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시 거의 여기 이제 한 바닥 절반까지 다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뒤에부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나노의 옆집 살아 시에 이렇게 시인이 임의로 표시해둔 줄 있잖아요. 줄표 한 줄 있고 이제 두 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나름 또 랩하시는 분이니까. 자신의 호흡에 맞게 이렇게 해둔 거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에 이렇게 표시된 그 줄표. 그냥 호흡상도 호흡상인데
그냥 보기에 참 칸칸이 막힌 옆집처럼 보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울기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세운 것도 그랬었던 거였고 그냥 진짜 그냥 보기에 그냥 옆집처럼 아파트처럼 하지만 이게 하나의 시로 엮인 것처럼 진짜 우리 옆집 살고 이 문장들이 옆집에 사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 코르사주처럼 진짜 뭐 이렇게 실제 이렇게 겪었던 옆집에 사는 친구와의 사연인가요? 시가? 이게 약간 제가 제 주변의 친구들은 양아치거나 쓰레기인데 보통 그래서 뭐 시를 쓰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없는데 뭐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패션 쪽에 있는 친구들도 많고 사실 시를 쓰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제가 뭘 하니까 뭐 시집을 사기도 하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뭔지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이해도가 좀 다르죠. 문학적인 이해도가 약간 다른데 그냥 그런 친구들한테 편지처럼 써주고 싶은 시였어요. 그 친구들이 항상 제 곁에서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옆에서 이렇게 힘들게 잘 지켜주고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데 나 또한 너네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멀지 않아. 우리 옆집 살아. 그러니까 너가 나 부르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살아. 라는 걸 꼭 얘기해 주고 싶었고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독자들에게 뭐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렇게 서로들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서로 옆집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성동혁 씨이고 그 난 너의 옆집에 살아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성동혁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똑똑 아까 이제 저희도 살짝 이제 그런 잔재주나 이제 그런 뉘앙스를 줘보자 해서 두 번째 벌스 시작할 때 이렇게 똑똑 소리가 나거든요. 아, 이렇게 똑똑 그래서 잘 못 들었네. 그러니까 그런 안 들려요. 잘 들려요. 그런 영상 같은 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누구세요? 나 너의 옆집 살아. 뭐 어쩌라고 옆집 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떠올라서 되게 유쾌하게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었잖아 연희창작촌에서 네. 그 성동혁 시인 옆집에 살던 민구 시인에게 지금 타이밍에 전화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찬스를 지금 그 전화해서 나 너 옆집 살아 그러는 거지. 여보세요. 목소리를 이렇게 깔어? 도혁이야? 뭐예요 형? 아, 나 그냥 있었는데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웬일이야? 남자한테 전화도 걸고.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성동혁 시인. 성동혁 시인 옆에 민구 시인. 옆에 누구야? 피티컬입니다. 피티컬. 민구 시인과 별로 안 친한 피티컬입니다. 좀 높이 말려 주세요. 저 이거 전화 끊어도 되죠? 아 방송을 알아. 월간 트루벨에 지금 녹음 중에 전화 찬스. 예. 아, 뭐, 내가 그래도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요. 성동혁 씨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파헤쳐 줘보세요. 아, 많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거. 여기서 전화 찬스 끊겠습니다. 서로 끊길 원해, 이제. 얘기해요. 일단 그, 동혁이는 남자한테 전화를 안 하고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여자도. 되게 예쁜 여자만 좋아하고. 네, 뭐 더 할 말 없어. 아, 네. 두 분 별로 안 친한 걸로. 게스트로 성동혁이 나온 거예요? 네네. 아. 나올 만한 급이 아닌가요? 아니, 원래 전에는 전화 찬스 같은 게 없었는데. 굉장히 좀 개편되고 나서 약간 컨텐츠가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방송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 예, 일단은 뭐, 동혁이 방송이니까, 제가 동혁이에 대해서 좋은 얘기 몇 마디 할게요. 아, 네, 오, 방송을 알아. 동혁이는요, 시를 잘 써요. 일단은 그, 되게 중요한 건데, 시인이 시를 잘 쓴다라는 거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한 애정이랑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뭐, 사물이나, 뭐, 다른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굉장히 애정을 갖고 대해요.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게 그 작년에 나온 시집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으니까 아직까지 동혁이 시집이 없는 분들은 당장 그 서점으로 가서 동혁이 시집을 구매하는 게 예 동혁이는 그 남자보다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한테 이렇게 전화 안 해요. 이게 방송이니까 전화한 거지 절대로 안 해요.
축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루베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네. 제가 방송 분량을 많이 깎아먹으면 안 되니까 뭐 이제 끊으면 되나요? 네, 민구 씨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전화할게. 네, 안녕. 연락하지 마. 아, 네. 이 방송을 알아서 분량까지 네. 챙겨줘. 분량까지 챙겨줘. 제가 엄마랑 이모한테 전화한 걸 그렇게 듣더니 여자한테밖에 연락 안 한다고. 엄마랑 이모도 여자니까. 그러니까 그 츤데레로서 살짝 질투가 있었네.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왜 나한테 카톡만 해? 네가 배고프다고 와서는 찌개만 얻어먹고 하고. 친구가 약간 문단에서 친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제 주변 친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민구 형이 되게 많은 게 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친데레예요. 앞에서 막 되게 욕하고 근데 형도 약간 막 이러다가 뭐 예를 들면 겨울에 또 목도리 사오고 막 캔들 사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막 한번 업어줘도 되게 이렇게 그냥 장정처럼 되게 업고 또 저 병원도 같이 가주고 뭐 되게 하여튼 사람이 그래요. 그니까 타마 형도 잘 들어나 무조건 마냥 잘해주는 거 별로래. 좀 저는 친해요, 그냥 친. 아, 친이랑 대래랑 이렇게 붙은 거예요? 친친 대래대래. 뭐. 친친 만다고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그게. 알겠습니다. 뭘 사다 줘 뭐.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출연해주신 네. 민구 씨께 다시 감사드리고. 배가 산으로 간다. 네. 아, 서로 서로 가서 저렇게 서로 밀어주는. 정말 네. 방송이.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 네. 오늘 특히나 신철 교신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그 표정이 보여요. 네, 월간 트루베르 8월호에서는 성동혁 시인의 시 텍스트 바깥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자꾸 이제 시의 관성에 이끌려서 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고요. 이제 아쉽죠. 맨날 이렇게 마무리할 때만 되면 계속 다 아쉬워요. 성동혁 씨 마지막으로 저희 그 월간 트루베르 애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네.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심으로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얼굴로 언젠가 마주쳤으면 좋겠고 이 방송 또한 건강한 방송이 되길 저도 들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성동혁 씨 이제 그 책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잠깐 언급해 주세요. 아, 뭐 그냥 산문집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한 여름쯤에 탈고를 할 생각인데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단 제가 다니는 곳들, 옷집, 카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되게 재밌고 제 일상들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읽어주시고 사서 라면 받침으로 쓰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네. 2015년 월간 트루베르 8월호 오늘 성동혁 시인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8월호 마지막 노래로 그 이번 트루베르 새로운 싱글에 수록된 타이틀곡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 듣고 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건강한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9월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루베르 8호로 네 마지막으로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간단히 그 저희 8월 공연 일정도 안내해드리고 네 이런저런 정리를 해보죠. 오늘 성동윤 시인 와서 아마 이렇게 즐겁게 녹음한 거는 저 몇 번 안 했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그 타마 선생님의 여러 가지 사담들이 계속 중구난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었는데 아마 이 성동윤 시인 시집 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도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떠오릅니다. 뭐 기도라는 게 특별히 뭐 예배당에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가서 자기를 참여한다기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것은 어떤 것도 다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성동윤 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물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아마 마음을 나한테서 가장 먼 바깥으로 보내는 일이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게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이면서 동시에 살아남은 자에게 보내는 위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죄의식이나 혹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계속 생각하게 하고 더 두텁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도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름 휴가철인데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또 다른 사물들 또 우리가 잊어버렸던 친구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휴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성동혁 시인과 그 오늘 멋진 마무리 해주신 신철규 시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트루베르 8월 그 공연 일정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그 8월 말에는 아랫지방으로 약간 살짝 투어 아닌 투어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밀양에 있는 밀성중학교에서 28일에 중학교 학생들과 만나서 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트루베르 노래도 들려주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 날은 29일 오후 4시 대구 독립 영화 전용 5극장이라는 곳에서 트루베르 크리에이티브와 그 대구에 있는 시인 보호구역이 함께 주최해서 만드는 트루베르와 연인들이라는 공연으로 그 대구 지역 시인분들과 여러분들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8월이 되면은 저희 새로운 싱글이 나왔죠. 센테니얼. 네. 네, 오랑캐꽃 그리고 이런 시 두 곡이 들어있는 싱글이고요. 우리 이제 DJ 타마와 함께 하면서 처음 내는 싱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트루베르의 음악 색깔과는 조금 많이 다를 것 같고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타마 형은요? 예. 일단 뭐 음악이 좋아요. 이번에 네. 나온 거 음악 좋으니까 뭐 그전에도 좋았지만은 좋고. 야우, 야우. 예, 다 저기. 다운도 받으시고 음원 사이트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앞으로의 트루베르의 활동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월간 트루베르 9월호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소풍을 가고 싶던 소녀는 내일 비가 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몰랐던 소녀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두 소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비가 오지 않길 바랄수록 비가 올 가능성이 커질 것만 같은 우리의 예감. 간절히 원하고 바랄수록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가게 되어도 소녀는 기도가 불행을 불러왔다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을 때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많은 순간들. 그 순간이 조금 덜 상처가 되었으면 조금 덜 힘들고 덜 슬프기를. 소녀는 기도를 배우는 대신에 자기를 다독였습니다. 기도문만큼 간절한 한 편의 시가 탄생했습니다. 진행 트루베르 신철규, 음악 DJ 타마, 연출 윤석정. 지금까지 2015년 월간 트루베르 8월호였습니다.